오늘은요, 이제 설 연휴가 다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날씨도 정말 봄이고요.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 봄바람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좋은 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요, 많이 좋은 타로들 많이 많이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멱살 잡고 데리고 올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귀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황금의 기운이 될 수도 있겠죠. 조금이라도 부정적이라면 부정적인 거를 자 이겨내고 또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그런 조언의 말씀까지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선택지는 네 가지고요. 자, 그럼 먼저 타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의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봄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연애, 금전, 또 귀인,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고요. 집중해서 선택해 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폭탄, 폭탄! 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소식이 찾아올까요? 첫 번째 선택지고요. 자, 그럼 타로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봄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소식이 찾아올까요? 조금 안타까운데요. 이거는 금전적인 거랑은 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황금의 타로가요, 지팡이, 그리고,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금전적으로는 조금 상관이 없고요. 태양의 타로가 있지만, 묶여있는 타로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덜게 된다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오진 않아요. 돈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사실 뭐 봄에 갑자기 돈안 들어와도 올해는 깁니다. 그죠? 그렇게 뭐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여기 또 눈과 귀가 없는 요 타로가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뭐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이 필요하고 목돈이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사람 조심하셔야 되고, 요거는 속임수를 상징하는 타로이기 때문에 일을 벌리시기보다는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서 성실하게 그냥 반복적으로 일을 하시면 되지. 이동수라든지 새로운 일은 없습니다. 봄바람, 이제 봄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좋은 소식인데 일단 금전적인 건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이 타로는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무엇이냐? 치유예요, 치유. 이거는 대인관계고요. 그 다음에 애정으로 가셔야 됩니다. 요건 치유의 타로, 그리고 계약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수동적인 입장을 암시하는 타로고요. 누군가 노래를 부르면 나는 춤을 추겠다. 그리고 이 초록색은 상황이 안정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운 일들, 그게 이제 대인관계에서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선후배 관계 아니면은 직장 생활에서의 관계에서 여기 보면 지팡이가 너무 많아요. 그것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죠? 네, 부담스러운 게 해결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직장 생활 하시면서 새로운 곳에서 적응이 걱정되셨다면 그거는 뭐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사람들로 인해서의 그 부담스러웠던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좀 갈굼이라든지 그런 건 이제 없어질 거예요. 이거는 대인관계에서 여러분이 걱정하시던 걸 한시름 놓게 된다. 이거 분명히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계약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솔로시라면 이거는 무조건 누페 들어오는 겁니다. 무조건 누페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재회를 기다리셨다면은 연락이 오거나 어쨌든 두분 사이가
다시 이어지는 그런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금전적으로 좀안 좋았지만 대인관계에서 여러분이 걱정하시고 부담스럽고 그리고 선후배 관계 아니면 직장생활에서 갈굼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자, 그거 하나. 그두 번째는 자, 요거는 재회 쪽에 가장 가까운 타로입니다. 계약이라는 타로가 있고 치유 이런 게 있어요. 요 태양은 또 재회에 또 이어지겠죠? 부담스러웠던 고민했던 뭐 과거의 어떤 사람과 재회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여기 큰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건 결단을 내리시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는 건 분명히 재회에서의 연락이 있을 거예요. 치유를 상징하는 타로. 그리고 요거는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요런 타로를 의미합니다. 자, 그냥 딱 봐도 기분이 좋으시죠? 뭔가 밝고, 그 다음에 성공을 암시하는 타로. 자, 일단은, 소식이 들려올 거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거나의 그런 결단은 남아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까지라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결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 그리고, 솔로시라면 무조건 뉴페 들어옵니다. 많이 힘들 텐데 여기 이렇게 묶여 있는 타로도 있고요. 요 힘든 상황에서 계약이니까 지인들 사이에서 뉴페가 들어오고요. 갑자기 등장하는 뉴페는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이 알던 사람 뭐 이렇게 주변에서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역시 그 소식까지 요거는 마이너 타로기 때문에 소식까지는 와요. 근데 결단은 칼을 들고 있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 이게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3월이 시작되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앞에 놓여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전적으로는 뭐 그닥 별거 없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셔야 되고요. 딱히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동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 귀인도 없어요. 귀인은 없는데 다만 이렇게 지팡이의 싸움으로 암시되는 대인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거, 부담스러웠던 거, 걱정했던 거 그런 거는 한시름 놓으셔도 돼요.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잘 풀릴 거라는 거. 자 연애에서도 자 솔로시라면 무조건 주변 지인들 눈 동그랗게 뜨고 한번 잘 살펴보세요.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표현해 올 거고요. 짝남과 썸남이라면, 뭐 굳이 좋은 상황이 펼쳐진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지팡이입니다. 다툼입니다. 갈등. 결단을 내리셔야 될 일이 있으시다는 거. 뭐 그거야 뭐. 차라리 뉴페가 생긴다는 그 순간이 좋은 건데 여러분들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결단을 내리셔야 될 때가 도래한다는 거. 자, 그리고 뉴페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 들지 않을 거예요. 역시 칼은 여러분들이 쥐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재회 이건 재회예요. 역시 연락이 오는 것까지의 기쁨. 하지만 결단은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된다는 거. 자, 아셨죠? 자, 그렇다면 네, 사랑의 해답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충분히 즐길 만큼 즐겨라. 그죠? 분명히 연락이 올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잠깐만요. 제가 이 타로 보여드려야겠네요. 로맨스 엔젤의 타로고요. 요게 이제 계약이라는 의미고 과거의 사람 잊고 있었던 사람한테 기다리는 사람한테 분명히 연락은 올 것인데 결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 자, 내 인생에 딱 가볼게요. 자, 돈 낭비가 될 것이다. 돈 낭비가 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뭐 투자하신다거나 비즈니스 쪽으로는 이 봄에 뭔가 시작하신다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요 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돈 낭비가 될 것이다. 그죠? 여러분은
그냥 성실하게 하던 거 하셔야 되지. 뭐 다른 거 하신다거나 이동수라든지 크게 투자하신다거나 그거는 좀더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셨죠? 예. 대신에 대인관계에서 비즈니스에서 대인관계는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나 뭐 선배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괜히 눈치 보거나 그런 상황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여기 교황의 타로가 있습니다. 신중함이 필요하고요. 제가 아까 뭐 재해 연락오고 뉴페가 생기고 칼을 들고 있는 사람 결단을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했는데 굳이 한 번에 결정을 내리실 필요는 없으세요. 충분히 즐길 만큼 즐겨라. 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판단 내리시면 되고 일단은 연락 오고 새로운 사람이 생기고 그 정도에서 만족하시면 돼요. 봄바람과 함께 봄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참고 부탁드리고요. 비즈니스만 조금 조심하면 되시겠네요. 예. 자,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두 번째 선택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좋은 소식이 전해질까요? 자, 가볼게요. 먼저 타로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봄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소식이 전해질까요? 여기서는요, 여기 피가 묻은 요것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리진 타로에서 가장 좋은 요거 나와줬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것은 제가 주의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재지 마십시오. 여기 이렇게 무너지는 집이 있고 고민과 갈등을 상징하는 이 바람개비가 있는데요. 말탄 기사 칼을 들고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봄에 할 일은 무조건 시작하시는 거고 무조건 달려나가시는 거고 무조건 결단 내리시는 거고 무조건 망설이지 마시는 거고 무조건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되고 무조건 그냥 가야 됩니다. 앞만 보고 돌진하셔야 돼요. 지금 너무 할까 말까 고민만 많으시고 이러다 보면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해도 고민, 안 해도 고민이세요. 과감하게 이번에는 뛰어드셔야 돼요. 이거는 연애도 마찬가지고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상황에 맞는 건 비즈니스겠죠.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을 텐데, 그거,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뭐, 허락 맡아야 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 자, 잠못 자고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열심히 하면서 몸을 한번 던져 보시면서 고민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야지 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구나 다른 걸 해야겠다라든지 요렇게 했으니까 좀 부족하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든지 아 이렇게 해봤으니까 되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이 방법과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고민만 하시고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다음이 없는 거면 다음에 또뭘 할까요? 또 고민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무한 반복에 빠지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황금 동전이 9개나 있고요. 그리고 황금의 동전을 품에 쏙 끌어안고 있는 요 소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라는 타로가 있고 여기 지팡이 왕 뭔가 때려잡을 듯한 그런 예이이손 보세요, 손. 예. 왕주먹이죠? 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은 고민보다도 행동력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잘될 거니까요. 요 지팡이들이 하늘로 날려가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그냥 서둘러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어떤 질문에 나오더라도 요거 나오면은 좀 빨리 하면 되는구나. 내가 머뭇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스스로가 의기소침하고 좀 소심해서 움직이기보다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는 그런 성향이 아닌지, 뭐 그런 거 한번 되돌아보시면 된다는 의미예요. 역시
황금의 동전을 품에 쏙 안은 예, 여왕이 있죠? 자, 이거는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은 새롭게 시작하셔야 되고 그 일은 잘될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할까? 그런 건 의미 없습니다. 일단 저질러 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행동하셔라. 이거는 비즈니스 이동수. 자, 그리고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연애는 특히 요거는요. 솔 패밀리라고 해서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인물이 나타날 거예요. 호감이 가는 자, 그런 사람들이 예, 생길 텐데 지켜만 보지 마시고요. 뺏길 수 있습니다. 그냥 안부 인사 정도 하시고 연락을 조금 하세요. 뭐 사귄다, 좋아한다, 갑자기 고백할 필요 없죠. 어쨌든 움직여라가 이 봄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될 그런 화두입니다. 화두. 조금이라도 괜찮다 싶으시면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인사라도 하시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안부 정도 주고 받으시는 그런 관계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뭐가 됐든지 간에 일을 벌리라고 하셨죠? 일을 벌리면요. 하늘이 돕고 땅이 돕고 여러분들의 지인들 그리고 친구들이요. 많이 많이 도와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고민하시면 어차피 뻔해요.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시지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움직여 보시면 용기 내서 움직여 보시면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연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귀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봄바람이 불고 3월이 오고 예, 차디찬 겨울 뭔가 얼어 있었던 겨울은 끝났습니다. 설날 연휴 지나면 정말 1월 1일이고요. 날씨도 따뜻해지면 이제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다? 그냥 시작하시고 생각은 좀 나중에 하세요. 움직이세요. 어차피 할거다 정해져 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을 텐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망설이시면 여기서 마이너스밖에 안 납니다. 말탄 기사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비즈니스에 맞춰져 있는 타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연애 쪽도 그런 의미에서 뭐 재회라든지 연락할 때가 있으시다면 연락하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건 상관없고요. 그리고 뉴페는 아니고 이건 지인, 소울 패밀리니까 지인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하고 예,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살짝 안부 인사 정도 하시고 그리고 뭐 먼저 톡이라도 한번 보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기에 딱 좋은 그런 타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더 망설이시면 예, 고민하시면 마이너스밖에 안 나요. 이제는 이실 때가 된 거고요. 요 타이밍에 새로운 이직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뭐 일을 시작하신다거나 하면은 가장 나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기만 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나타나서 도울 거예요. 이거는 몰라요. 모르는 거니까 가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뭘 도와줄 게 뭐가 있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 가봐야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이 예, 뜻하지 않은 정말 꿈에도 꾸지 못했던 그런 좋은 도움의 손길들이 요소요소마다 예, 이끌 것입니다. 예. 불안한 여러분은 이끌 것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행동하시고요. 내 인생의 해답부터 가볼게요. 잠시만요. 명백한 사실들을 간과하지 마라. 아셨죠? 명백한 사실들. 더 이상 뭐 미루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봐야 하는 거죠. 그죠? 내 사랑에다 까보겠습니다.
조금 더 당신 스타일대로, 그죠? 예, 당신 스타일대로 조금씩 먼저 연락하시고, 그리고 요때는 너무 연애에 집중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 요타로, 요거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예, 비즈니스나 일에 집중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 사랑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예. 사랑은 괜찮아요. 여러분 사랑은 안전합니다. 조금 뒤에 하셔도 돼요. 일단은 비즈니스 잡으시고 그리고 사랑을 잡으세요. 여기 큐피트 사랑의 타로 나와줬기 때문에 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봄이 시작되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일에 뛰어드시라는 거. 그러면 사랑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또 다가올 거라는 거. 그런 말씀 드릴게요. 응원 드릴게요.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복타!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소식이 전해질까요? 그세 번째 선택지.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예, 봄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 좋은 소식이 들려올지 예, 제가 조금 뜸을 들이다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요 무조건 여기 보시면요 러브입니다 러브 사랑이에요 사랑 예 그리고 장미꽃이 예, 꽃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자 열정이에요 열정 이거는 무조건 누페고요. 자, 못설 분들 빨리빨리 모이세요. 자, 모태솔로이신 분들 빨리빨리 모이시고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예. 여기 장미꽃이 피어나는 타로 그리고 알이 이렇게 부서지는 깨지는 타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180도 다른 그런 연애를 하시게 될 거고요. 만약에 예, 지금 연애 중이시라면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해 올 겁니다. 예, 같이 여행을 가자는 둥, 뭐 그런 게 없으셨다면, 혹은 예, 술을 진탕 먹고 고백을 하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예. 지금까지와는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못한 180도 다른 그런 연애, 그런 거에 대한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가장 제가 가깝다면은 여기 보시면 나무에 나무 지인들입니다. 뜬금포 고백. 얘는 내 친구고 얘는 내 동생이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있죠? 한 그래요. 이왕 나이 차이 나는 김에 한 띠동갑 가보시죠. 띠동갑 정도 되는 정말 예, 내 동생이고 내 정말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싶은, 갑자기 고백을 해온다든지, 뭐 그런 거 있죠? 자, 모태솔로인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이 봄의 소식은 무조건 연애고요. 그리고 180도 다른,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이거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에요. 저울과 칼이고, 또 여기 창끝이 여러분들을 겨누고 있고, 또 창이 이렇게 시뻘건, 예, 사슴을 또 쫓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워워워워. 여러분들도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고요. 누군가 나타나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왜 놀라시나요? 그죠?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말탄 기사가 황금의 동전을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타로가 조금 재밌는 타로인데 서류가 있고 해골바가지 있고 편지가 있고 요거는요.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지켜봐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 입장에서는 전혀 충동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깜짝 놀라시겠고 얘가 왜 이러나 얘가 뭘 잘못 먹었나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고민한 끝에 마음을 표현해 오고 있다는 거. 이분들 있잖아요. 예,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깜짝 놀라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고 도망치시면 나중에 후회해요. 그리고 예, 상대방한테 이거 아니다. 우리는 뭐 우정이고 뭐 그런 얘기 예, 하지 마세요.
정 아니다 싶으시면 좀 생각해 볼게 정도로 하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시면 여러분들이 아깝거든요. 이거 내가 놓쳤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뜻하지 않게 여러분이 깜짝 놀라서 이분의 마음에 이제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열정의 열정, 이분이 예, 열정이 있는 만큼 상대방이 저렇게 얘기했고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이분이 완전히 닫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상처받고 닫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뒤가 없어요. 뒤가 없으면 안 돼요. 정, 정뭐 아니다 싶으시면 생각해 볼게 정도로 일단은 그분의 마음을 받아주셔야지 이거, 자, 이거 괜히 그분의 마음에 예, 스크래치, 예, 그리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시면 예, 열정이 큰 만큼 또 마음을 또딱 잘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나중에 저울과 칼이니까 여러분들은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가장 나이스한 상황은 그럼 받아들이세요. 뭐 이거는 뭐 고민하시나요? 자, 180도 다른 지금까지와는 모태솔로이신 분들은 분명히 예, 뉴페 들어올 거고 많이 연하일 거고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고 이 사람은 고민 끝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걸 거고 여러분은 너무 놀라서 아니다 싶은 마음에 잘라버리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실 거라는 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사랑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고 그냥 인연이니까 두고 보세요. 여러분과 정말 연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지인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요. 예, 그냥 자격지심에 여러분들이 아이쿠야 하고 도망치시는 거예요. 도망치지 마세요. 거절을 하셔도 상대방 마음 이렇게 열정, 패션, 예. 이런 분한테 상처 주시면 이분들은 칼같이 또 잘라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예쁘게 거절하세요. 좀 시간을 달라라든지 아니면 정말 나도 네가 좋다. 그런데 뭐 일단은 좀 만나보자라든지 좋은 말 많죠? 예. 놀래가지고 예. 나도 상처받고 그리고 상대방도 상처받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예. 이 사람이 진지하게 말한 만큼 여러분들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뭐 비즈니스나 뭐 대인관계 이런 거는 말씀 안 드려서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모태솔로이신 분들 커먼커먼 하시고요. 연애 중이셨다면 지금까지와는 180도 다른 무언가 예. 이분이 예. 같이 뭐 여행을 가자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앞에서 술을 진탕 마신다거나 뭐안 하던 짓할 거예요. 뭐 그렇다는 거고, 예. 무조건, 예. 뭐꼭 모태솔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새로운 뉴페가 나타납니다. 많이 나이 어릴 거고, 그리고 지켜봐 오셨을 거고, 예.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좀 깜짝 놀랄 만한,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뭐 그런 사람일 거라는 거. 자, 내 사랑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서로의 생각을 조율하라. 그죠? 서로의 생각을 조율해야지 거부하신다거나 상처 주진 마세요. 아셨죠? 예. 상대방이 정말 정말 고민 끝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표현해 왔다는 거, 요거 쉽게 보지 마시고요. 자, 요타로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사랑의 타로 역시 나와줬죠. 큐피트예요. 사랑, 큐피트. 이건 무조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주세요. 정 아니다 싶으시면 시간을 갖자 예쁘게. 조금 물러나셔야지 그 자리에서 단칼로 잘라버리시면 여러분들이 더 후회하실 거예요. 아셨죠? 자, 응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 폭탄, 폭탄!
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소식이 들려올까요? 그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여기 보시면 나팔은요, 무조건 이거는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첫 번째 선택지, 뭐 이렇게 두 번째 선택지 해가지고 뭐 기회가 된다,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요거는요, 무조건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고, 열정의 불길이 있기 때문에, 재회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네 번째 선택지는,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재회의 소식이 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여기 로맨스 엔젤의 타로가, 여기 기쁨의 타로고요, 여기 눈을 가린 타로가 있습니다. 자, 눈을 가린 타로가 있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마음을 정리를 했고요. 아쉽지만 과거로 남겨뒀던 그런 인연, 고민, 그리고 여기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요 타로. 예. 그렇죠? 마음 한 켠에는 예,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움이 있지만 그래도 어떡해요? 예, 이미 뭐 헤어졌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근데 자, 기다려 보세요. 나팔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암시하는 이 스타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예,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두 개의 지팡이는 두 사람이 만나서 다시 일어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세 개의 지팡이는 화합과 화해, 용서를 뜻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칼의 여인이에요. 용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요, 요거는 냉정함을 상징하는 여사제입니다.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까지 나와줬어요. 자, 그 얘기는 뭐다? 연락은 올 것이고, 재회가 아니라면 그냥 뭐 한참 정말 헤어졌던 사이, 꼭 재회를 원하시진 않아도. 예전에 뭐 사귀었다거나 썸을 탔다거나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그러나 연락까지, 예, 요 조화와 절제, 그리고 화합과 화해, 연락이 오는 것까지가, 이 봄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좋은 소식이고요. 그 뒤는, 냉정함과 칼의 여왕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분이 뭐 어떤 태도로 뭐 여러분 앞에서 무릎을 꿇어도 아니면은 뭐 그냥 가볍게 연락을 해 온다거나 뭐 어떻게 해도 예, 이 결정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내리셔도 안 됩니다. 자, 왜냐면요, 여기에는 예, 이 타로에는요, 연락이 오고 그게 기쁜 소식이고 열정이고 나팔이고 딱 연락이 오는 것까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좋은 소식, 기회와 희망이다. 그리고 이 앞을 좀 내다보려면 요런 지팡이, 요 마이너 타로의 2번, 3번으로 좀 약해요. 아예 직접적으로 감정을 상징하는 컵에서 뭐 여왕이라든지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녹는다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사랑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을 한 번에 휘어잡는 황제라든지 아니면 둘 사이가 급격하게 발전이 되는 전차라든지 여러 가지 타로들이 많은데, 이거는 연락이 오니까 그 소식을 기뻐하라 정도가 딱 맞춰져 있는 그런 의미이고요. 여기 보시면 황금의 동전이죠. 예. 이 소식이 예, 여왕이니까 여러분들도 기다리던 소식일 거고요. 기분이 예, 당연히 좋겠죠. 기다리던 연락이니까. 하지만 예, 냉정해지고 또 칼을 들고 있는 요 타로로 발전을 하거든요. 그렇다는 건뭐 이렇게 시원스럽게 뭐 재회라든지 이 사람에게 들려온 소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만은 없으실 거예요. 왜 갑자기 연락을 해왔나? 그리고
도대체 예, 이 사람의 속마음은 뭘까? 뭐 고민은 되시겠죠. 예, 그런 고민을 함께 갖고 들어오는 연락이라는 거 제가 요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예, 이 3월달 봄바람과 함께 예, 이 상대방도요 이때쯤 되면은 내가 연락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해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재회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라면 정말 예전에 알았던 썸이라든지 아니면 뭐 반가운 소식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비즈니스 살짝 말씀드리면 예, 뭐 귀인은 아니고요. 귀인은 아니고 비즈니스에게 황금의 동전이 찾아오고 여기 이렇게 또 8개의 황금 동전이 있습니다. 예. 일과 사랑의 균형을 맞춰라 정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뜻하지 않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고 해서 일을 완전히 놓아버리시고 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일도 잘 풀릴 거니까 일과 연애 뭐 균형을 맞춰라 뭐그 정도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이 타로는 재회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 상대방의 속마음 예, 상대방은요 내가 이렇게 연락을 하면 예, 좀 얄미운 게 뭐냐면 내 연락에 여러분들이 엄청 기뻐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생각나고 여러분들을 못 잊게 해서 하는 그런 연락이라기보다는 좀 갑에 위치해서 뭐 연애의 갑과 을 없지만 그래도 야, 내가 연락하면 얘는 엄청 좋아할 거야.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좀 으시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올 거예요. 그런 게 있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날짜를 받고 있는 거죠. 이제 뭐 봄이 되고 뭐 3월 이렇게 날짜 뭐 이렇게 봄바람 좀 살랑살랑 불어오면은 뭐 요때쯤 한번 얘기해 보지. 한번 연락해 보지라는 뭐 그런 거. 예. 지금 뭐 이분 뭐 아쉬운 거 없어요. 예. 뭐 나름 혼자서 알아서 잘 지내고 있다가 예. 으시되면서 뭐 내가 연락 한번 딱 주면 얘는 뭐 그냥 나한테 끔뻑 죽을 거야라는 뭐 그런 마음으로 연락이 오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여러분들도 칼과 이렇게 고민의 타로예요.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이 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좋은 소식은 재회이고 오랫동안 끊어져 있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 거라는 거, 그 정도 말씀드리면서. 제가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아직 늦지 않았다. 그죠? 요거는 조금 긍정적이네요. 그죠? 아직 늦지 않았다. 예. 기다려 보시고요.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올 테니까. 예. 그리고 고민 되시겠지만 한번 지켜봐 주세요. 예. 그 정도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요거 가볼게요. 자, 완성 월드의 타로입니다. 자,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왜 연락을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인연이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뭐, 제가 뭐 예, 다른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다만 예, 이 상황 자체가 좀 깔끔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고민이 되실 거고, 이분도 어느 정도는 내가 연락하기만 하면은 뭐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약간 그런 갑의 위치에서 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이 월드 완성이라면 지금 이분 뭐 크게 아쉽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연락할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거절하신다거나 뭐 탐탁지 않게 나오신다면 또 연락 그만하시고, 좀 나중에 또 연락하시고, 그럴 거예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이어지는 건 인연인 거죠. 그거는 맞아요. 자, 요럴 때는 제가 드리는 조언,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 봄에 살랑살랑 봄바람 불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좋은 소식, 그거는 재회, 그리고 예전에 알고 있던 썸이라든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응원 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